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당국은 진료비를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누차 경고했는데요. 실제 강원도에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25일 홍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39명이 무더기로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는 대전에서 온 IEM 국제학교 학생들과 목사 부부. 이들은 교회에서 열흘간 집단 생활을 했는데 고열과 두통 증세를 보인 사람들은 해열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카페와 음식점을 돌아다녀 많은 주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고 실제로 주민 한 명이 감염됐습니다. 당시 홍천구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운영 중단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머물렀던 확진자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씩, 이 교회에는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확진자들의 치료비와 방역 비용은 모두 예산으로 처리됐습니다.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그거 청구해야죠. 아니 약속을 했으면은 해야지. 안 지켰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줘야지. 철원에서도 지난달 10명이 가족 모임을 가졌다가 5명이 확진됐는데 과태료 1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수차례 있었지만 강원도에서 구상권이 청구된 적은 없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역학조사에 혼란을 준 확진자에게 1억 원대 구상권을 청구했고 청주, 제주, 대구 등에서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들은 구상권을 직접 청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방역관리, 예방접종까지 하면서 증거를 모아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을 준비할 인력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또 소송에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2중, 3중 행정력이 또 뒷받침돼야 되니까 상당히 구상권 청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